간밤에 공시나 뉴스가 나온 네 가지 기업들에 대한 뉴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문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 퍼지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그 당일에 5% 가깝게 빠진 바 있습니다. 단독 보도가 한 가지 나왔는데 간밤에 니케이 아시아 측에서는 삼성전자가 신규 주문을 축소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재고 우려 때문에 주문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았는데요. 여러 가지 제품들에 조금 적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텔레비전과 가전제품, 스마트폰 부품에 적용되면서 출하량이 함께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니케이 아시아가 내놓았습니다. 7월에는 최대 50%의 출하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신들이 이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직접 삼성전자에 연락을 했더니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빠졌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려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계속 잘 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LG화학인데 어제장에서 59만 7천 원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7위권에서 6위권까지 진입했는데요. 4월 말 이후로 주가는 꾸준히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빠졌는데 LG화학의 주가는 21%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심지어 배터리 소재 사업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LG화학에게는 세 가지 신성장 동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터리 소재 사업의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와 같은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도레이와 헝가리 분리막에 대한 합작 법인을 출범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놓았는데 관련된 절차는 모두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이제 유럽을 공략하는 의도로 읽혀진다 라는 전망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LG화학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또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역시 최근 시장의 대세는 결국에는 배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주가를 이끈 것도 결국에는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였는데 SK이노베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유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이미 1위 기업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적자를 유지를 했습니다. 2분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를 유지할 테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드나 현대차 등 고객사들의 성장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고요. 국내 업체 중에서 1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자를 보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성장률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사실 성장이 좀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SK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SK온이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원자재 조달부터 폐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거쳐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 일단 어제 증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상승분을 살짝 반납하고 거래 마감했지만요.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입니다. 하이트진로인데요. 오늘 아침에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하이트진로와 관련된 리포트를 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사실 하이트진로가 지금까지 파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맥주가 이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경쟁사의 이천과 청주 공장에서 맥주 출하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숫자로 연결이 됩니다. 매출액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살짝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액이 2215억 원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 넘는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이트진로 이뿐만이 아니라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를 받으면서 연간 매출액도 살짝 상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가깝게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0%
18% 넘는 성장 흐름이 추정된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좋지 않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